수많은 뮤지컬을 하시면서 정말 돌발 상황이 많죠. 저 같은 경우는 1992년도 꿈꾸는 철마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예. 그때 그 기차의 원형을 그대로 복구하기 위해서 2톤이나 되는 그 기차를 그대로 만들었어요. 이 무대 세트가 이렇게 굉장히 경사져 있어요. 한 5m 높이로 이렇게. 그리고 밑에는 다 각기 뭐 각목으로 다 세워놨어요. 그리고 한 40명이 군무를 하면서 이쪽 편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앉았어요. 한 40명이 무대 세트에서 그대로 각목이 부러지면서 이렇게 40명이 겹겹이 이렇게 달려요. 네. 아,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. 그게 누구 외 38명 이렇게 해서 바로 SBS에서 바로 나왔어요. 한참 유능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 아마 지금쯤 그 당시에 있었던 친구들은 몇 명은 지금 다 교수진들이에요. 그 정도로 잘하는 뛰어난 친구들이었는데 거기 내려앉으면서 한 4명 정도가 무용 자체를 포기를 해버렸어요.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2톤이나 되는 이 기차가 이 속에 같이 넘어졌더라면 40명은 거의 즉사했습니다. 저도 거기에 깔렸지만 저도 떨어졌죠. 아. 저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? 응. 그래서 끝 모퉁이를 잡고 버텼습니다. 난간에서? 네, 올라왔었고 예.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. 와. 거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? 아 그럼요. 지금의 아내지만 그러면 지금 아내 되시는 분께서 깔렸는데 구출을, 구출을 혼자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아니요, 저는 보고만 있었죠. 근데 그 위에 한 네 겹 정도가 깔려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인간인지라 그렇게 아픈 와중 속에서도 내 여자친구는 없구나.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편했어요, 솔직히. 근데 이게 겹을 한 겹씩 껍질을 벗겨나가면서 제일 밑에 와이프가 깔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 와이프를 안고 앰뷸런스를 태운 곳까지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. 큰 사고네요. 네. 주영훈 씨도 방송.